몸이 그냥 큰게 아니라 다 근육질이죠. 호르몬이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몸이 발레댄스나 발레 같은 거 했어도 강했을 것 같아요. 거기다 GS를 배웠으니까 지금 불난데 기름을 부은 격이고요.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자죠. 가비 가르시아 형님 대 메구미 야부시타 선수 대결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가비 가르시아 형님 188에 120kg. 자, 어려서부터 주짓수를 쓰련하셔서요. 각종 주짓수 대를 석권하셨고요. 이후 종합격투기에 진출해서 넘사벽의 신체 스펙과 주짓수 실력으로 종합격투기에서도 승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몸이 그냥 큰게 아니라 다 근육질이죠. 호르몬이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몸이죠. 매 경기마다 대결 상대를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분은 밸레댄스나 발레 같은 거 했어도 강했을 것 같아요. 거기다 GS를 배웠으니까 지금 불난데 기름을 부은 격이고요. 상대 메구미 야부시타 158에 61kg. 유도가 출신으로 전 일본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했고요. 이후 프로레슬링에 진출했고 이중격투기에도 진출한 일본의 잔뼈가 굵은 파이터입니다. 특히 190에 150kg 러시아 유도가 출신 스베틀라나 선수를 제압하기도 했죠. 인자강 파이터고요. 스베틀라나를 제압한 적이 있어서 이번 가비 가르시아도 제압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고요. 자, 영 선수 링에서 만났는데 가비 선수 덩치가 좋죠. 제가 가리비 좋아하는데 가리비 한 200개 정도는 그냥 먹을 것 같은 그런 덩치고요. 언제 한국 오면 보령 조개구이집 가서 가리비 대접하고 싶고요. 가비 바모스 꼬메르 바모스 꼬메르 미에라스 포르투갈로로 초대했습니다. 자, 메구미 사진보다 많이 늙어 보이는데 지금 가비전 앞두고 잠을 잘 못 잔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이 푸석한데 눈빛이 매섭죠. 실제로 보면은 지를 것 같은데 지금 삼국지에 최강자 여포가 있잖아요. 저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저기 갑옷 입고 청룡 언얼도만 지어주면은 적군을 반으로 가를 것 같은 가르시아. 겉모습만 보면은 거의 반달 가슴곰하고 고라니 싸운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대결이 될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자, 가볍게 찝치면서 3세점 펼치고 꿈이 붙어보는데요. 니킥에 꿀밤 한번 맞았고요. 네, 꿀밤 제대로 들어갔죠. 킥 나올 때 킥 캐치 했습니다. 메구미 다리 잡고 싱글레 가는데 경기 잠시 멈추는데요. 심판 다리가 두꺼워서 잘 잡히지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경기 재개합니다. 이제 미들킥. 어우, 장파될 것 같은 사운드가 들리는데 다시 교통사고 미들킥. 하이킥 앞차기 날라올 때 큰절 올립니다. 메구미 큰절이 자동으로 나오는 강력한 킥이죠. 이번에 교통사고 니킥 날립니다. 다시 꿀밤. 메구미 지금 위험한데요. 화이킥 고수에서 피했고요. 로우킥에 펀치. 로우킥 앞면에 들어갑니다. 심판 경기 잠깐 멈추고요. 지금 앉아있을 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것 같아요. 심판 경기 재개합니다. 자, 어째 쳐봤고요. 다시 붙습니다. 메구미 펀치 들어갑니다. 다운 뚝배기. 다시 뚝배기 때렸어요. 심판 지금 경기 중단합니다. 지금 이모님 몸조 누우셨죠. 보시면 펀치 받고 90도로 돌아갔어요. 자, 쓰린 상태에서 사커킥 들어갔고요. 축구공인 줄 알았나요? 네. 팔 쪽을 또 부여잡고 있는데 이모 지금 부상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닥터 체크 들어갑니다. 지금 이모 지금 팔도 부러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거의 가벼운 교통사고 당한 듯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비 형님 미안한지 이모님을 꼭 안아주고요. 병 주고 약 주고 있고요. 지금 대전료보다 치료비가 더 나가게 생겼어요. 상해보험이랑 실비보험 오늘 써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심판 콘테스트 선언하고요. 경기 마무리가 됩니다. 네, 오늘은 가리비 무한리피츠 사장님도 두려워서 떨 것 같은 가비 가르시아 대 이모님 대결이었고요. 다음에 또 재민 영상으로 돌아오시면 시청 감사합니다.